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아요. 무릎이라는 곡입니다. 네, 무릎이라고. 제가 직접 작사, 작곡을 다 했던 곡인데, 제 자작곡이자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제 대표곡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곡이에요. 그래서 그 이유가 좀 가사를 보통 아까 반편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상황의 캐릭터가 됐다고 설정을 하고 그 캐릭터로서 가사를 쓰거든요. 근데 무릎이라는 곡은 그냥 그런 장치가 없이 딱 진짜 일기장 같은 곡이라서 뭔가 이 곡을 부를 때는 내가 막 뭐 호흡이 어떻게 되든 뭐 피치가 어떻게 되든 그냥 가장 담담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대사를 읊조린다. 이야기하듯이요? 네.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어떤 상황이셨든?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 어느 날 왜 내가 잠을 못 잘까? 내가 가장 그러면 자연스럽게 까무룩 잠이 들었던 때는 언제일까? 그게 저는 할머니가 이제 어릴 때 키워주셨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무릎에, 본인 무릎에 이제 눕혀서 머리 이렇게 사라락 사라락 넘겨주실 때 그때가 가장 꿀잠을 잤던 때가 아닌가. 그래서 그 무릎을 생각하면서 쓴 가사예요. 진짜 무릎베개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. 저 할머니 품에 안겨가지고.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엄청 많이 부른 노래인데도 공연 때 가장 많이 울컥하기도 하는 곡이고 부르면서 몰입이 많이 되죠. 눈을 항상 감고 불러요, 이 노래를. 선배님, 요즘에도 그러면 잠을 조금 잘 못 주세요? 네, 잘 못 자요.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잘 잘 때도 있고 못 잘 때도 있는데 그냥 그거는 뭐... 형님 생각이 많은 것 같아, 지금. 저도 오늘 20분 자고 왔거든요. 저도 불면증이 근데 너 진짜 졸려 보여, 지금. 저는 너무 힘들거든요. 지금 배울 게 많아 보여.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잠을 잘 못 잤어가지고 이제 아직 해법을 못 찾은 상태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돼. TV도 틀지 말고 주위에서 뭐가 이게 있으면 안 돼. 희한하게 스케줄 픽업 시간 10시 반이면 한 10시부터 엄청 졸려. 맞아. 그치? 아, 짜증나. 아, 맞아요. 맞아. 너무 짜증나. 그래서 20분은 잔 거예요. 그러니까. 엄청 졸려. 갑자기 그 순간에. 근데 우리 둘이지만은 승윤이 앞으로 더 바빠질 텐데.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. 어떻게 하시는지. 그러면 뭐 그 방법 같은 거 있어요? 나름대로 그냥. 아, 잠이, 잠이 안 올 때 그래도 아 이거 하면 그래도 나 좀 자면 방법 같은 거 있을 거잖아. 잠이 안 올 때는 자는 걸 포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아예? 네, 그거 막 잠이 왜 안 오지?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서글퍼지기 너무 십상이고 그냥 아 오늘 안 자지 뭐 하고 그냥 뭘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. 아유, 할 일이 막 시간이 너무 많네 나한테 막 이러면서 뭐 다른 주문을 것도 주문을 거는구나. 네, 막 뭐 일할 것도 해보고 뭐 산책도 갑자기 새벽에 막 나가서 막 하고. 네.